부피감을 주면 기둥을 세울 수 있게끔 바로 밑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S커브는 다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소철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어서 오늘은 소철을 주로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뒤쪽도 한번 아주 부피감 있게 부피를 살리기 위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한쪽. 앞에도 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도 약간 살려서 또 뒤쪽도 해주시고요. 오늘은 앞에까지 소철로 이용을 해서 할 겁니다. 소철을 쓰실 때는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제거를 해놓고 쓰시면 훨씬 더 손을 찔리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를 하시고 같이 선을 오늘 곡선이 되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서 예. 높게 선도 여기도 같이 해주시면 선 자체가 약간씩 소철로만 해도 굳이 다른 곳을 꽂지 않더라도 되게 멋스럽게 이렇게 커브가 나오죠? 소철이 떨어진 건 이따 다시 한번 넣을게요. 사이에. 곡선을 되게 강조할 수 있게끔 앞뒤를 이용을 해서 한쪽만 치중하신 것이 아니라 부피로 해서 앞뒤 선을 다 보일 수 있게끔. 여기까지.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자체가 커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조팝은 노지 조팝인데요. 조팝도 약간 선이 곡선하기에는 되게 멋있는 선이어서 이거 가지를 쳐서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 살려서 오늘은 소철이 주가 되기 때문에 소철보다 높지 않게 그거 유념하셔서 뒤쪽과 앞쪽을 같이 강하게 더 선을 주시면 됩니다. 선을 길 때도 여기서 바로 한쪽에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시고. 선에도 같이 흐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알룸이 계속 여름에 동글동글한 그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륨을 되게 주지로 많이 쓰는데 오늘은 메스로 S커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스로 쓸 거예요. 여기 써주시고 이렇게 덩어리가 멀리서 봐도 이게 피면 또더 커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피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중요한 거는 되게 보면 포칼보다 주질했을 때 이렇게 높게 꽂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지는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얕게 해서 포칼이 보일 수 있게끔 그것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림을 전체적으로 여기도 끝선에서 알림이 갈 수 있게끔 하나 해주시고요. 사이에 하나 가서 전체적으로 소철과 알륨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 이건 한타 장미예요. 그래서 보라와 알륨 사이사이에 오늘은 꽃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큰 꽃들이 들어가서 전체를 메꿀 수 있게끔 여기에도 짐이 들어가서 외곽선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장미로 외곽 부분에 다 꽂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중심에 치우치다 보면 소철이 밖에 나오면 중심에 꽃이 치우쳐지니까 외곽선까지 장미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뒷면까지도 장미가 갈 수 있게끔 네. S커브를 더 강조하게끔 장미도 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장미를 다 꽂게 되면 네모잎으로 열려진 소철잎과 닫혀진 네모잎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더 질감 대비가 확실해지면서 어때요? 되게 따라하기 쉽죠? 그러면서도 소철을 이용해서 선이 조금 크게 나오면서 한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항상 흐르는 선이 강대상을 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밑선 외곽선이 이렇게 네모잎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네모잎으로 S커브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는 소철로 선을 잘 잡으시고요. 알륨으로 맨날 선을 세웠던 그런 꽃장식 하시는 봉사자들은 오늘은 매스로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알륨을 매스 쓴 거를 한번 고려하셔서 장미와 같이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되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